미치겠다. 제가 잘못했습니까? 아, 이게 뭐냐고. 어, 망했다고. 큰일 났다고. 어쩌냐고. 아, 또 꼴찌했다고. 어? 아, 예. 내가 시청률 올려준다고. 내가 바로 시청률의 재앙 박 대표라고. 고! 고! 그만 봐. 돈 나간다. 자,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자, 신이 올려준다고. 자, 봅시다. 그래프 준비됐고? 네, 준비됐습니다. 됐다고. 자, 그리고 우리의 고만 PP는 뭐냐고? 아, 간접 광고요. 어. 그 견과류인데요. 저희 드라마의 경, 자, 가자. 네, 알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되셨죠? 형과 동생의 우애를 담은 드라마, 못난이 주의보 시즌2, 오남이 주의보. 자, 형을 찾은 사문, 레디! 액션! 아, 형! 형 어딨어? 혼자 다니지 말라니까. 아, 뭐야? 어? 또 애들한테 맞은 거야? 아니. 이거 뭔데? 이거 너 그린 거. 아, 내 동생. 내가 이렇게 못 생겼냐? 똑같아. 이거 지키려고 애들한테 맞은 거야? 밥은 먹었어. 아이씨. 이거 먹어. 뭐 하는 거야, 쟤네 지금? 아니야, 난 괜찮아. 뭐 하냐? 아니야, 형, 뭐야? 먹어. 야! 니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야, 누가 드라마 속 형제들이 이렇게 우애가 깊어? 어? 드라마 속 형제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 자, 자극적 한번 가보자. 난 안 먹어도 된다고. 왜? 배신! 부잣집으로 입양 가거든. 그렇지! 좋았어! 그래! 더 해봐! 빵! 우리 새아빠가 빵 공장 사장이야! 와, 피어난다! 좋았어! 앞으로 다시는 마주치지 맙시다. 하야 엄마. 좋아. 자, 여기서 다 뛰어넘기고, 자, 바로 15년 후로 가보자. 아, 갑자기 어떻게 15년 후로 가요? 걱정 마. 자막 하나면 된대. 자막. 다 처리돼. 됐어. 15년 후. 다 돼. 끝. 됐어. 아, 뭐 그렇게 빨리. 아, 여기랑 똑같네, 새. 똑같이 생겼어, 아, 여기랑. 자, 이제 내 딸하고 결혼만 하면 이 병원이 자네 것이 되는 거야. 이 닥터. 난 우리 이 닥터가 훌륭한 집안에서 아주 잘 자랐다는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 자, 감사합니다, 원장님. 시청률 올리게. 자, 어머니들 좋아하는 뻔한 감동 스토리로 시청률 올려보자. 감동 3종 세트! 아이, 무슨 일이십니까? 아, 수고 많으십니다. 아, 이 사람이 며칠째 병원에 찾아와가지고 이 교수님 15년 전에 헤어진 동생이라고 자꾸 때를 쓰잖아요. 뭐야? 자기 여지껏 우리 속인 거야? 아니, 자네에게 이런 형이 있었어? 아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쁜 놈. 모르는 사람이라잖아. 나쁜 놈. 아, 진짜 동생 맞아? 1단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슬퍼. 여보세요? 아니, 당신은 어릴 적 나와 내 친형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야반 노주하면서 열밤 자면 돌아오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는 나의 친어머니. 그렇지, 드라마에서는 전화 내용을 일일이 다 얘기해줘야 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 어? 뭐야,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나한테 꼭 중요하게 해야 할 얘기가 있다고? 그게 사실이에요? 2단계! 사실은 너희 형, 왜? 물에 빠진 널 구하려다가 머리를 크게 다친 거야. 나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사고까지 났어. 이거 어떡하냐. 아이, 뭐야. 장훈아, 이제 보여? 아, 보여요. 엄마, 아빠. 왜 어떻게 된 거야? 운이 좋았어. 안구 기증자가 없었으면 너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그게 누군데요? 설마. 글쎄,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3단계! 이걸 두고 갔네? 와! 형, 나 죽은 거. 나 때문에 죽은 거야, 형! 죽으면 안 돼, 형!
죽으면 안 되지. 그럼 시청장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래, 형님 살아서 나오세요. 그래서 형, 나는 형을 버렸는데. 아이고, 형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 어, 형 바보야? 나 바보 아니야. 오케이, 자 여기서 잘 나가는 거 대놓고 표절 한번 해보자. 난 바보가 아니라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간첩이라요. 그렇지, 그렇지, 좋았어, 됐어. 오케이, 잘 나가는 거 따라하니까 올라간다. 그렇지, 좋았어. 동물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왔디. 어, 터진다, 좋았어. 설마 내 주위에 간첩이 있을 줄이야? 또 있지롱. 우리도 간첩이야. 왜? 좋았어. 내 당에서 너희 둘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왔어. 설마 더 이상 내 주위에 간첩은 없겠지? 또 있어. 우리도 간첩이야. 와, 경비 아저씨까지. 당에서 니들 넷을 죽이라는 명을 받고 왔어. 도대체 이 모든 건 누가 시킨 짓이야? 시킨 사람 나와봐. 잘 들었습니다, 동무. 나가세요, 이제. 그만했어, 나가요. 나가시, 나가, 심둥. 나가지, 에이요. 아, 말이 안 통한다, 이거. 아, 됐다. 이걸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나와주세요. 아유, 뜨거워. 해결했어요. 해결해요. 해결했어요. 나가서 얘기 좀 하시지. 알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오케이, 해결했어. 아, 좋았어. 자, 다 나가. 자, 여기서 북에서 진짜 형을 찾으러 오는 요원으로 아이돌 투입. 아, 아이돌 나오니까 올라가. 좋아. 내래 북에서 왓집이 등. 뭐야 저게. 야, 사투리 저게 뭐야 저거. 야를 열고 우열을 하면 야르닷고. 아, 망했다. 이거 어떡하나 저거. 형제의 징표를 가져왔지 비둥. 혹시 미치겠다. 이 목걸이 동생아 지혜야 완전. 아이고, 우리 형이 아니지 비둥. 아, 저게 뭐야. 됐다. 자, 여기서 좋았어요. 지금 올라갔네. 여기서 피폐함 가보자. 형, 근데 정신 차려, 형. 난 이제 틀린 거 같아. 무슨 소리야? 형 박힌 총알을 빼내면 돼. 아니, 가슴 속에 단단하게 박힌 이것은 지금이야. 아몬드. 그렇지. 저 캐슈너. 그렇지. 호두. 그래. 크랜베리까지. 좋았어. 아니, 이것은 웰빙 시대에 맞춰 일일 영양소로 한 봉지 안에 담아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영양 간식으로도 안성 맞춤이라는 현대인의 최고급 웰빙 완수 아이템. 신선해. 단언컨대 현관이는 가장 완벽한 물질입니다. 오케이, 카트. 자, 다음에 지금 80분까지 가보자.